그리고 로망 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지요.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의 그림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림 하나가 벽화입니다. 그림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막시무스 경기장 초소, 경비초소의 해반죽 벽을 해반죽 벽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날카로운 목 같은 것으로 극적인 낙서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알렉스메너스의 낙서, 벽면 낙서 그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림이어서 흔히 불경스러운 낙서 벽화로 지칭을 합니다. 저렇게 희미한 그림인데 여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 하는 헬라어 글씨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면 저렇게 그림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글씨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그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나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상황, 그리고 로망시대에서 당나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상징인 당나귀의 얼굴을 예수님 얼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당나귀의 얼굴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고 경멸의 대상인데 이 그림은 아주 불경스러운 그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전하고 있었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화해서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리얼하게 표현하면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 무지막지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문명인이라고 하는 로마인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던 질병이었고요.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또 노예들에게만 부과했던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식민지의 한 청년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형틀이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고상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기담아 듣기라도 할 텐데 이것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것을 전하고 있고 그런 어리석은 교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한 설교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돌이었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도 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들로산으로 도망다녀야 했을 때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들로산으로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추격해오는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사무엘서의 24장 말씀뿐만 아니라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생의 억울함을 한 방에 해결해버릴 수 있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건의를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그 사람은 지금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해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 손으로 해야지 아니하리라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그 말에도 그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 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인생 종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동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도 그 어리석음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타락한 도시에 들어갔을 때 두렵고 떨렸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최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섬기고 있었던 좋은 동역자를 만났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 파견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통역자 그룹이 형성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사역하다가 그 도시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답니다. 파벌이 형성되었고요, 서로 다투고 있었고요,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율법과 은사에 대한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혼란도 있었답니다.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적 대응의 고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질병을 해결하고 그 타락한 도시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미화시키지 말고요, 그 당시 언어로 들으면 사형틀입니다. 과연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는 조금도 타협점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징표라고 여기는 십자가, 어리석음의 절정이라고 귀담아 듣지도 않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신들의 대답이며 자기 자신들의 해결책이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잠꼬대 정도로 여기는 복음이 영적 질병의 치료제이고 도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라고 외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로 자처하면서 살겠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로 남은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누가 영원히 섬길 왕입니까? 누가 영원히 예배할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100번을 물어도 그들은 백문 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구원자라고 묻는데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젊음을 걸고 내 평생을 걸고 섬길 분이 누구입니까? 망설이지 않고 그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확고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은 담대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손해를 보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들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870년 비슷한 장소에서 고고학자들은 그 조롱거리에 대한 알렉사메노스의 대답이 적힌 벽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젊은 그리스도인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역시 똑같이 벽에다가 그 대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 알렉사메노스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 나 알렉사메노스는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 그분의 복음의 진리, 구원의 도를 나는 생명을 걸고 전하겠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데, 모든 사람이 비웃는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지혜로 보이지 않는데, 당나귀의 머리를 그려놓고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자신은 그분을 생명을 걸고 젊음을 걸고 인생을 걸고 섬기겠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입니다. 2세기 말에 3세기 초에 그때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바톤이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때 달렸습니다. 한때 잘 달렸습니다. 한때 대단한 스토리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주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그 바톤이 들려져 있고 우리가 그 경주를 계속하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영적인 밤이 깊어가는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어둠을 밝힐 것입니까?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대답이라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Unchanging Truth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 시대를 북한 시대라고 칭하지요. 미국 군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가 이제 이 시대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뜻으로 북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시대, 미래 상황에 대해서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시대, 뚜렷한 현상이 없어 판별하기 어려운 시대, 북한 시대랍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들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하십니까? 무엇에다가 여러분들의 젊음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십니까? Unchanging truth in the changing world. 변하는 시대 속에, 변하는 시대 속에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Unchanging truth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고하게 있는지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빠르게 바뀌는지, 북한 시대에 대한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의 시대라고 또 칭한다고 하지요. 반의 시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취약성, 불안성, 비선형성, 불가해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또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용어로 이 시대를 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한 시대를 복음으로 밝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아멘이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벅찬 아멘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아멘이 희미할 때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어도 내 젊음을 걸어도 아니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대단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망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원한 진리가 정말 내 속에 있습니까? 영국의 현대 예술가인 데미안 허스트의 God Alone Knows 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국내에서는 이 작품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추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작가 허스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제목입니다. 오역인 셈이지요. 허스트는 이 작품을 만들고서 제목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허스트가 초기 교회 벽화를 보고 알렉사메노스를 비방하고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벽화를 보고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는 당나귀 대신에 양을 오브제로 사용합니다. 죽은 양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형태로 작품을 구성합니다. 가까이 보면 약간 섬뜩함도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대명사였기 때문에 어린 양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양을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런 희생제물의 뜻도 있었으나 눈도 시력도 나쁘고 기도 나빠서 다른 무리들을 따라서 행동하니지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양의 특성 때문에 맹목성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유대문화사에서는 어린 양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허스들은 죽은 양을 십자가 형태로 매달아 포르말데히드가 가득 차있는 유리통에 집어넣는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쪽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 작품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대답할 말을 찾는 이들에게 허스트는 속삭이듯이 그의 말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들려줍니다. 표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상 너머에 있는 그 무엇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양을 보면서 섬뜩해하지 마시고 그 표상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표상 너머에 존재하는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어리석음의 상징인 당나귀로 여기는 세상을 향해서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라고 외칠 확신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스트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와 그분과의 관계에 충실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충실하신 분이십니까?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내가 섬길 영혼이 내 생명을 걸어야 할 그리스도께 지금 정말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공부해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라고 이 동산에 3년 동안 세우셨고 4년 동안 7년 동안 세우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신실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 알렉사메노스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 그 맥락입니다. 그 외침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뚝 서 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구약의 공동체가 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진다고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히 섬길 그런 왕입니까? 영원히 예배할 구세주이십니까? 내 젊음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그리스도는 여러분 생에 있어서 그런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100번 물어도 대답은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답이 확고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용어를 감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추구하는 것과 달라서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어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둘이 있습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하고 그런 놈 하나 이렇게 바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들이 둘이 아니라 아들이 스물이어도 못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예배자로 벌떡벌떡 일어나서는가 하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음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시는 아니 계산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사실 것입니까? 그 길을 정말 걸어가실 것입니까? 아무도 걸어가지 않지만 아무도 그 외로운 들판에 서기를 원치 않지만 복음의 등불을 들고 그 외로움의 길을 텅 빈 들판이라도 타락한 도시라도 달려가실 것입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122년의 역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역사입니다. 기록입니다. 새로 단장된 도서관에 장신 레거시 룸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준비된,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지만 준비된 자료만 보셔도 지난 122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겼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진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맹우순 전도사를 아십니까? 평양 장대영교회 맹간호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해방 후에 가족이 다행스럽게 월남에서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주회종이 되겠다고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고 신학교로 편입을 왔습니다. 1947년부터 남대문교회 중동부 전도사로 사역하는 중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던 중에 대전 부근에서 미군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인민군의 스파이 혐의를 받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 수용소 안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였다지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공군 환자들을 희생적으로 돌봐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당시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명준 목사님이셨죠. 배명준 목사님과 지인들이 각계각지의 구명운동을 해서 이 사람은 인민군의 스파이가 아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고 우리 교회 전도사였다, 이런 사실들을 밝혀져서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보아야 될, 그가 시작한 교회에 돌보아야 할 중공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다가 가로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낭독된 중공군 포로 환자의 추도사가 전해줍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 옷을 입은 그가 미군 의사들을 도우며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정신을 언제나 꾸밈없이 여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맹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편안한 단잠을 자곤 했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옷깃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사가 안고 있는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에겐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거둬져서 우리의 마음은 깜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 단단하게 빗장 질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빗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도 알았습니다. 맹선생이 지켜주시는 밤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맹선생이 함께 하시는 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우리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가 26년 8개월을 이 땅에 살다가 그는 가로로 그렇게 쓰러져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복음을 품고 내가 받은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교회 속으로 나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속으로 나가게 될 때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어리석은 그대들,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며 우리에게 그렇게 귀뜸하듯 외칩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의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122년 동안 이어왔던 이 복음의 다름질을 계속해 가겠다고 이 동산에 올라온 이 젊은이들, 주님 보실 때 참 예쁘시지요?
가슴에 불질러 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캄캄해진 시대 가운데 희망의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